네, 이어서 인천 부평과 계양 지역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후보가 웃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차준택 당선인은 군부대 이전 등 주요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평 구민들이 다시 한번 4년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한 후보가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3선 구의원을 지낸 윤한 당선인은 이제는 계양구 의회를 넘어 30만 계양 구민들의 삶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ello TV 뉴스 이재필입니다.